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바르시면 시작했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대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분 바르시면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에 나득하기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 is when Jesus came from the grave, I guess.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Easter has nothing to do with God. Henry comes from the Christian religion. Sorry, I don't celebrate Easter. I'm not religious at all anymore, but I know the history behind it and why they celebrate it. And for me, it's more a tradition where the family gets together. It's vacation time. It is where the kids go and pick up, No. No, I don't know what it is. No. I know what Lent is. Good Friday. But isn't it like when Jesus got crucified? And then like 3 days after he came back to life? It's 40 days, I think, leading up to Easter. CG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 당했었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상했던 심령들, 하나님을 떠났던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모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생명과 환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여인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향하며 가던 그 상황에 했던 말이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안장되고 거대한 돌문이 돌이 입구를 막고 밧줄로 돌을 단단히 메고 초와 흙으로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봉인한 그리고 그 앞에 로마의 군정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돌무덤 앞에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누가 이 거대한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지키던 로마의 군정들이 자신들 도와서 그 돌문을 옮겨줄까? 아니면 겁먹고 달아났던 그 제자들이 이제라도 돌아와서 그 여인들을 위하여 돌문을 옮겨줄까? 그래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르는 일을 도와줄까? 여인들 마음에 확신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덤 앞에까지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되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막혀있는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누가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질문은 막혀있는 자신의 문제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문 앞을 두고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기에 이렇게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질문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대한 돌들과 싸워나가는,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그 돌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돌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키던 군병들은 다 어디가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 큰 무덤의 문이,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의 그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인들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돌 굴러간 날입니다. 부활절은 돌 굴러간 날입니다. 막혔던 그 돌이 굴러가 열려진 날,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막혔던 돌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막혔던 그 돌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의 돌문들, 어려움의 돌문들, 그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돌문을 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는데 어떤 길을 만드셨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암흑과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암흑과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 주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망보다, 죽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유치한 이야기지만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이기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태권브이 아시죠? 외계인을 물리쳤던 그 착한 로봇 태권브이가 있었습니다. 엄청 큰 로봇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태권브이가 외계인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큰 로봇 태권브이를 어디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고철로 팔기는 너무 그거하고 또 없애기도 그렇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었던 김 박사가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로봇 태권브이가 사람의 크기만큼 쑥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눌렀습니다. 그 거대한 로봇 태권브이가 사람의 크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일도 할 수 있고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고 하는 착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침공했던 외계인이 보니까 로봇 태권브이가 없어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그래 이제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괴물을 이끌고 지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막 로봇 태권브이 달려와서 냉큼 그 로봇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김 박사가 버튼을 뻥.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작아 보였지만 작게 보였지만 사망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부활이 뭐냐고요? 자기보다 큰 걸 물어가지고 입이 찢어진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냉큼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던 것, 이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사망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망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갑자기 자기 자녀가 죽게 되거나 그렇게 사고가 생기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권세는 형제와 자매, 이웃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고요. 정치에도 힘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들 때문에 서로서로 미워하게 돼요. 신문을 보세요. 권세는 형제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과 영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사망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망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생과 생명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게 되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의 돌문을 여시고 평안과 평강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의 돌문을 평안과 평강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처참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보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았습니다. 그 중동 뜨거운 지방에 모든 문들을 닫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창문만 얘기하는 게 문만 아니라 모든 창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름에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들이 평강과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의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고 사역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불안과 두려움의 그 모든 문들을 여시고 평안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대인기피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날, 평강을 누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내려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의미성의 성화 불의의 돌문을 여시고 사명과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의미성과 불신의 돌문을 여시고 사명과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갔을까요? 할 일 없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막 할 일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 안에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사는 이유 없이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막 일하고 저녁에 와서 자고 먹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너무 바쁜 일상 속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다 성장시키고 다 출가시키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이렇게 공허함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만 하며 살고 계시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돌문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앞에 많은 돌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돌의 문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돌문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모든 돌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돌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도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죽음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죽음 자체에 머물러 계신 거였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에 머물러 계실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은 금식한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여 자기 배가 고픈 허기진 그 배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배고픈 허기진 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연약한 백성들, 그 인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오병이어로 수많은 떡을 만드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돌 하나로 떡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만드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웅심리나 자기의 어떤 그런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기 위하여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풍랑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무모한 행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호흡 하나하나도 다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죽음 자체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지금도 죽음 가운데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돌문들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수많은 돌문들이 열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정말 그 돌문들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문 뒤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이 찬양으로 쉽게 나갑니다. 한 번 더 문들어
부활하실 주님, 내가 갇혀있는 모든 돌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돌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씩 거주시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돌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부활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The Praise란 찬양팀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섬기는 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